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 먼저 논의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메가시티 서울이 아닌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발전,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대국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메가 서울론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차질과 더불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연 등 충청권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메가 서울 구상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 문제가 나왔습니다.